경제정책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강변하고 계신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안 됐는데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무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파탄의 길로 들어서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악의 경제성장률 초보자 감세정책, 최악의 불평등지수, 세수펑크, 거꾸로 가는 긴축재정정책, 채권시장 마비, 부동산시장 붕괴, 서민들만 죽어나는 공공요금 인상, 부도와 파산에 내몰리는 중소기업, 빚구덩이 속에서 폐업이 속출하는 자영업자 등등 어느 한 군데도 성성한 데가 없어요. 파악하고는 있어요? 예,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늘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민생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을까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또 대책도 많이 내고 하는데 역시 현장에는 우리 국민들은 늘 어렵다. 이거는 뭐 꼭 지금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려움이 또 크시기도 하겠지만은 늘 우리 민생은 어렵습니다. 그게 또 정부가 있어야 될 이유고 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될 그런 이유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만 해가지고 국가 경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국민들이 점점 불행해지고 있는데 그런 자세로는 경제 위기 극복 못해요.